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교권 침해는 그 생지부에서 생지부 선생님께서 좀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교권 침해와 관련된 징계 조항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. 교사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, 뭐뭐뭐한 경우, 뭐뭐한 경우 이런 게 있거든요. 이거를 경기도는 상벌점제도 없앴죠. 이 교권 사안은 상벌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. 요거는 교권과 관련된 사항 요거를 적어도 네 항목, 세 항목 이상이 교권 침해 항목이 되거든요. 얘네들 교권 침해라 해서 전학을 보내는 거는 굉장히 강도 높은 수단이어서요. 그렇게 되면 걔도 그 강제 전학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럼 만약에 이 아이를 교권 침해라고 해서 전학을 보내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철저하게 증거 위주로 누가 봐도 재심까지 갔을 때 또 통과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. 두 번째는 아이에게 일체 그 아이가 교권 침해를 했을 때 일체 언어나 신체 폭력을 가하시면 안 돼요. 이게 그러면 쌍방 사항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이 엄마들이 급하면 엄마들이 마음이 급하면 그거 물고 늘어져. 그 말 한마디. 선생님이 애 욕했잖아요. 언어폭력이잖아요. 그럼 또 그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이 될거리네.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징계를 같이 요구합니다. 지금 그래요. 여기 또 아파트촌이라 이사가기도 쉽지 않게 생겼어. 그쵸?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유명하셔.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, 여선생인데 얘를 따구를 네 대를 때렸대. 지금도 상황이 해결이 안 됐어. 애 안 가요. 서로 그냥 개싸움 돼버려 진입밭에. 교권은 간 데가 없어요. 그런 점을 유의하십니다. 교권 이렇게 네 가지 침해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증거야 이건 다. 즉 꼼꼼하게 기록하세요. 몇 교시에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 안 돼? 그러면 안 돼. 그거는 눈을 동그랗게 뜨 그럼 선생님 눈을 네모나게 뜨니까 그렇게 이 의견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애가 눈을 크게 평소보다 좀 크게 뜨면서 높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. 이렇게 쓰셔야 돼. 따옴표. 그래서 그 갈무리 해놓고 혹시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셨으면 녹음하셔도 됩니다. 당사자 녹음은 불법이 아니에요. 다른 사람의 행위를 녹취한 거는 거의 불법입니다. 근데 당사자,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불선한 언행 또는 또 여성은 교권사항 2기가 남자 선생님에게는 욕하는 거고요. 여 선생님한테는 성과 관련된 발언을 한 성추행이 가장 많아요. 또 어떤 중딩이들은 실내화 속에다가 카메라 집어넣어가지고 여 선생님 치마 속 찍고 남녀공학에서 여 선생님은 가능하면 치마 입지 말아야 돼요. 남자애들 반 따로 있는 거 아니죠. 공학해야 돼요. 사내들은 뭐하는 것 같아요. 사거나 이것들이 악어들 뭐하는 거 맨날 그 국리만 해요. 그렇게 해서 사안 하시면 근데 그런 사안 이런 일들 당했을 때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애들이 개념이 없어서 집안 형제도 다양하지 않잖아. 명절날 식구들도 안 찾아보는 애들인데 뭐 그러니까 인간관계, 다양한 인간관계를 몰라서 대인관계 서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교육의 계기다 해서 징계하시고 징계를 남용도 전략도 하지 말자. 그 출석점, 그 중학교 선생님들은 에이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는데 고등학교 퇴학은 또 반대로 시키나요? 그래요. 퇴학은 재심 절차가 다
실무자입니다. 근데 출석정지 이거 아주 좋은 벌이에요. 사람 죽입니다. 애들이 죽어요. 왜 죽을까요? 심심해서 죽어요. 10일짜리 몇 번 시켜보세요. 컴퓨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학교에 갔는 걸. 그럼 지네들이 누구랑 게임을 해? 할 애들이 없는데. 그래서 제가 10일짜리 두 번 시켜봤는데 그래도 두 번 시키니까 애가 눈꼬리가 이게 내려갔어요. 아유, 내가 이 짓거리하고 살면 나만 골 때리는구나.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.